새해에도 철강업계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올해 해외 제철소 투자 확대와 합병 등을 통해서 불황 탈출에 나섰습니다. 임해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적 악화에 최고 경영자 사퇴 압박 논란. 내후 외환의 한 해를 보낸 포스코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최고 경영자를 새로 선임하고 실적 부진에서 탈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항 파이넥스 제3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일관 제철소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지난달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한 만큼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철강사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신년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글로벌 넘버원 경쟁력, 넘버원 수익력을 방어하기 위해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과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제철소 건설 등 자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효과도 올해부터 포스코 패밀리의 힘을 보태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현대 하이스코와의 합병을 마무리해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는 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됩니다. 철강공단 업체들은 철강 경기가 지난해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하고 빠른 회복은 쉽지 않지만 희망 속에서 불황 탈출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국제 경기가 조금 되살아나고 또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의 생산과 내수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는 모두 4, 5% 감소했지만 올해는 비록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가 새해에는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침체의 늪에서 훌쩍 벗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